가장 합당한 가격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2017 레스폴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 클래식 T 모델입니다. 지금 가격대가 100만 원 정도가 떨어졌어요. 스탠다드에 비하면 264만 원으로 가격이 좀 내려왔는데요. 이것도 할인이 적용되기 전에 정가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할인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스펙을 일단 먼저 살펴볼게요. 탑 A 그레이드 플레이메이플 탑, 그리고 바디에 마호가니 웨이트 릴리프 9홀, 9홀이 뚫려 있대요. 뻥뻥뻥뻥뻥뻥해서 웨이트 릴리프 무게가 좀 가벼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힘이 없어서 계속 무게를 많이 쓰고 있죠. 아니 근데 아까 스탠다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래요? 이게 어디가 릴리프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구멍을 뭐 바늘로 뚫었나? 뭐 아홉 개를 뚫었다는데 뭐 이래 무게가. 뚫고 그 세멘으로 막았나? 네, 의미를 모르겠어요. 네, 마호가니 스링 테이퍼에게 로즈우드 지판, 그로버 라킹, 키드니 머신 헤드, 그리고 나일론 너트, 그리고 제브라 57 클래식 넥 픽업과 57 클래식 플러스 픽업이 각각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뻐요? 제브라가 네. 이쁜데. 투볼륨 투톤 원톡을.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요게 요 가이드가 없고 가이드링이 없는데 요거 없으니까 요 제브라가 더 돋보이는 가이드링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네. 이제 네, 까만색의 네. 색깔 배색이 네. 확 티가 나네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와이어드 ABR입니다. 요거 와이어드 ABR이네. 네. 와이어가 들어가 있어. 네, 와이어가 나사 목을 꽉 조르고 있어요. 네. 네. 테일피스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고요. 제목에서 알루미늄으로 다 바뀌었죠 이번에. 네. 채우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인치로 재자. 아 인치로 재려면요 되게 애매해. 1.92로 인치 인치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50mm로 네. 하죠. 네. 미리로 하자. 50에 50. 이거 77 뭐 78 이럴 것 같은데 77 네 77 5077 5077 이거 전장은 99cm입니다. 네. 예, 그거 안재도록 하겠습니다. 무게가 아까 들어보셨죠? 네. 네. 아 근데 오늘은 다 무거운데 저는 그래서 지금 거의 약간 찍고 있어요. 이게 더 무거운 것 같아 스탠다드보다. 나인홀이라는 게 이게 진짜 너무 의미가 없게 느껴지네요. 자, 몇 대 몇? 3.92kg. 네, 저는 다 4가 넘게 느껴집니다. 그나마 계속 틀려서 지금 좀 줄이고 있는 건데 의식적으로 뭐 4가 넘을 수 그럼에도 있어요? 불구하고 무거워요. 이거 봐. 맞췄다. 아 원래 진짜 한참 더 무거웠는데 네. 계속 틀려서 줄였더니 얘 왜 무겁지? 4.24. 네. 뭐 거의 구멍은 이 수시계로 뚫었다. 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웨이트 릴리프라는 말을 이 사람들이 야, 진짜 양심이 너무 없어요. 아니 그걸 왜 릴리프를 할려면 똑바로 하지. 웨이트 릴리프 9홀을 안 했으면 몇 킬로란 얘기야? 6킬로겠죠 뭐. 네. 네, 정말 좀 과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4.24킬로. 네,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이게 팬더 톤인데. 아주 그 타겟팅이 딱 돼 있네요. 이게 참 네네. 그 과하지도 않고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적당 딱 적절하고 적당한 느낌. 스튜디오 같아요. 지브라 픽업이라서 출력이 높아가지고 조금 한 눈금씩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리 좋은데요. 담백하네요 소리가.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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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팬더 게임. 좋습니다. 예.
참 무난하고요. 무난하네요. 그러니까 마샬. 마샬은 아주 적절하고요. 아, 팬더에다 물렸을 때는 무난한 것 같다가도 또 마샬에다 물리면 또 확 튀어나가고요. 네, 확 어, 저 뭐 이렇게 그러네요. 지금 다 가운데거든요. 톤이. 네. 어, 딱 근데 좋네. 소리가 그 하이도 약간 좀 날이 좀 서 있고요. 네. 네, 꽤 중저음도 어, 잘 나오고요. 네, 아주 쓸모 있는 소리가 나오네요. 이렇게 사운드를 들어봤는데요. 좋다. 활용도가 어, 높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날이 확실히 서 있어요. 멋있네요. 후렌저도 잘 먹고.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게 소리 멋있는데요? 멋있는데요? 네. 웅장하네요? 네. 네, 선생님 또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랜디로즈 21세기 버전? 네, 랜디로즈 21세기 버전. 어, 저는 그 팍팍 치고 나가는 그 톤이 굉장히 그 어떤 기상이 느껴지는. 그래서 그 얼룩말 픽업이 사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얼룩 적토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룩 적토마. 괜찮네요. 이들을 쭉 빼고요. 쿠브를 해갖고 진짜 랜디로즈 메탈 톤? 네. 랜디로즈 메탈 톤? 랜디로즈 메탈 톤. 좋네요. 네, 이런 느낌. 네, 오, 같은 크레이지 트레인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비둘기호였으면 이제 뭐 미친 KTX 정도로 네, 그렇죠. 약간 좀 톤이 좀 네, 현대화된 느낌이 있습니다. 가벼워지고 또 선명도는 더 높아지고 네. 너무 웅장하면 또 좀 그 기타 못 치면 큰일 나잖아요. 무서워. 네, 딱 적절합니다. 네. 가격도 높죠? 그렇죠. 가격이 괜찮습니다. 264만원. 점수를 주기 뒤에 킬로그램을 쓰고 있네. 본능적으로. 네, 소주 대생이 몇 대면? 8.5, 8.5. 네, 제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점수가 분화가 되니까 네. 이 되게 디테일하게 조정하는 재미가 있어요. 아, 이거 조금 더 주고 싶다 이러면 싹 올릴 수 있고 예전에는 4에서 4.5 이렇게 올리기가 엄청 부담스러웠단 그렇죠.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중간 단계가 생기니까 좀 부담 없이 좀 올릴 수가 있네요. 네, 이렇게 레스폴 클래식 T모델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 2017 레스폴 첫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스튜디오 페이디드에서 스튜디오라는 이름이 빠졌죠. 페이디드가 됐습니다. 아하. 2017 레스폴 페이디드 마지막 시간 106만원. 아주 저렴하네요. 아, 좋네요. 네, 아주 저렴한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